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템 세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까지 했었지요 저희가? 이거 혹시 제가 샀습니까? 잠깐. 아, 그랬군요. 잘했습니다. 이건 내가 안 산 것 같은데. 모자. 망토. 아, 이 세 개가 끝입니까? 아, 무기 맞춰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웅축이 할 것 같아. 아직도 추억이 안 남았나. 1, 2, 3, 4, 5, 6. 아, 네,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와, 가위 높다. 야, 씨. 옵션 깔끔하네. 아니, 150억이면 너무 비싸. 어, 진짜 비싸다. 아, 미쳐 말을 좀 돌려야 돼. 아, 그런 거 치고 비싼 거 같은데. 아, 아. 아, 마이크. 아, 아. 아, 무기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거요? 근데 무기를 68억짜리 사면 안 돼요. 가격이 좀 말이 안 돼. 65? 이거 어떻습니까? 가해사인데 15선인 대신에 31? 31이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아.
니가 어때요? 진짜로. 니가 어떻습니까? 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해놓은 거 없을라나? 자기 잘 돼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럼 봐야. 어디 나와 있나? 10일이 오르네? 10일. 아, 맞네. 만장이네. 이거 사서 별 올립시다. 그렇게 할까요? 가격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서 별 올리자. 망토는 드럽게 비싸. 이렇게 비싸. 망토는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손을 못대고 손을 못대겠어. 망토 얼마에 팔리냐 보자. 망토 진짜 비싸다. 와, 이게 30일이냐? 와, 씨, 너무 비싸네. 이게 27억이고, 28억? 와. 추 50짜리가 27억?
와, 미쳤네, 진짜로. 아, 이게 60억이야? 와, 진짜 비싸다. 22억. 야, 차라리 이런 게 낫다. 50억. 아이, 두드린 것도 있긴 하니까. 와, 장난 아니네. 아,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억지로 살라 그래도 너무 비싼 거 같아. 아, 나 뭐하냐 자꾸 이걸로 검색하네. 어세시몬이 괜찮은 거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아 나는 못 사겠다 해서 안 샀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다. 아, 44는 좀센거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본거 있었던 거 같은데. 누가 샀나? 누가 사갔나 봐. 아, 봤는데 내가 최근에. 근데 내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22억. 아, 추억이 좀 아쉽긴 한데 18% AD 두 줄도 있고 22억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나쁘죠. 사볼 만해. 완작 카드 있고 아쉬운 거는 추후비 좀 아쉽긴 하지. 가격 면에서는 괜찮은 거 같아. 살만해, 살만해. 딱 살만한 거. 못 맞춰야 돼. 망토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나?
아, 이게 움츠기 메모리 없어가지고 백 느낌의 메모리 없어 움츠기가. 제일 높은 게 뭔가 540. 어, 이렇게 움츠기 메모리 없네. 이거는 왜 사막에 올려져 있는 거야? 실에 다시 보다. 응축이는 왜 이렇게 메모리 없지? 별론 거 같은데? 나름 느낌 있는데 별론 거 같아. 나 엄청 메모리 없다. 업체도 로그인이 없더라. 힘은 많네. 힘은 많은데 로그인 안 했어. 요 정도면 써볼만한 것 같아. 5에 30을 보고
얼마나 돼? 부엌에 팔라고 한거 아니겠지? 그냥 올려놓은 거겠지? 진짜 살 거 없다.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5억 5천이나 주고 사냐? 사는 사람이 있긴 하나? 팔리지도 않을 거 같은데. 없어. 공축이 아파트 이게 없어. 잠깐. 모자. 아, 이것도 이제 별 올리면은 꽤 올라갈걸요. 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거 이벤트 때 두 개 같이 올리면 되겠다. 그런 거 같고. 망토 응축이 아파트 무기만 맞춰. 그치지. 그렇죠? 이거는 상황 보고. 하트는 상황 보고 맞추죠. 현재 수공 200만원. 끝이 없나? 지금 1.4만 대맞추면은 모르겠다. 무기를 맞춰야지 뭐 드럽게 될 텐데. 무기가 이제 요런게 들어온다 그럼 120만씩 수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올라가네. 아, 공이 많구나.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아.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너무 비싼 거 같아. 그죠. 이게 땡기는 너무 비싼 거 같아.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이 아이템의 문제는, 자, 일단은 윗잠이 좀 별로예요. 추억이 좀 별로고, 아랫잠은 바꿔야 되죠.
좀 애매하지. 그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어. 아, 사야 된다. 그럼 차라리 이걸 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150억 아, 그럴 바엔 좀 더 주고 20성을? 이거는 아 40, 20은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이게 자체가 요새 되게 비싸요. 요새 가즈가 비싸요. 어, 이거 괜찮다. 135억이면 아 비싸지. 근데 아 아니야 산 거 같은데? 135억이면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왜 안 샀습니까? 135억이면 어 이거 괜찮다. 왜 안 샀습니까? 135억 괜찮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어 이거 괜찮다. 탐나네. 괜찮네. 괜찮다 이거. 가해 5짜리인데 이거 샀어요. 너무 비싸고 이거는 일단 애니야. 이것도 애니야. 아마 22성이 200억대까지 팔릴거예요. 그죠? 이게 190억이고 아 이건 23성이지. 아대는 아무래도 좀 비싼 편이에요. 아대는 9만원치를 하긴 하지. 아대는 이제 아케이모드 좋아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3월 28일 아 이게 팔리네. 미수 빠르게 요새 아테가 좀 가격이 핫하네. 야, 씨. 어떻게 105억에 판 거를 155억에 났냐. 50억이나 올려놨네. 야. 너무하네. 너무해. 50억에 올렸는데. 아닙니다. 능력이지요. 다 능력이지. 50억을 남기라는 것도 없지. 근데 사실 팔린다면 의미가 없어. 어 도적고 망토 비싸다. 어 6에 42 기본이 5억이네. 어 이거 괜찮다.
혹시 스타포스 할 생각 없습니까? 이거 사가지고 30% 할인데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실 생각 있나요? 한번 사볼 만한 것 같아요. 116초 파면은 한 8억에서 8억 정도, 10억 정도 하지 않나요? 116초업이면은 한 8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작하는데 하고 한 10억 든다고 치고, 에디 1.5들 한 4억, 4, 5억 하지 않을까. 그럼 18%에다가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가볼만해. 하루 38이나 하니까 가볼만하다. 이 44억에 이거 주고 이거 살 바에 차라리 22억 주고 이거 사서 해. 이게 훨씬 낫지. 아 가자.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한번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이제? 무기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아! 무기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너무 비싸고. 이거는 에디를 해야 돼. 추업은 둘째 치고. 에디를 해야 되니까. 가성비? 가성비 어떻소?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에디가 유니크면 고민해봤을 텐데. 에픽은 좀 그러네. 에디만 돼 있었어도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템 셋에는 무기가 쌍레를 들어오든지 22성이 들어 둘 중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잘 구하면은 이템 무기도 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 무기는 이제 무기만 남았거든. 응축이 아쿠아트. 이건 제가 말한 대로 6에 40이라든지 5에 54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느낌에 해가지고 18% 뜨더라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거 두 개는 맞추시고. 아 이거는 뭐 이미 사가지고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뭐 유잡 나오든지 그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주말에 별 달고 별 두 개 마무리하고 이거 세 개 별 마무리하고 무기만 맞추면 딱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템셋은 이제 그런 리벤지 가져 사시고 리벤지 가져 직접 사시고 우리는 이제 분주님이 템셋 딱 마무리하면은 그때 한번 만나는 걸로 마무리 영상. 아 영상 템셋 마치고 과정 마치고